과한 캐릭터들의 약간 당황스러움, 그리고 뜬금없는 뭐 노래 시퀀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근데 저는 오늘 쿠나미언으로 처음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3인이 만나면서 드라마가 시작하는 불가마 씬부터 굉장히 잘 재밌게 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만 그 의아함을 좀 줄이시고 오픈마인드로 영화를 보시면 영화 재밌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정말 격투기 하듯이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극 중에 기절을 하는 장면인데 정말 초크가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네, 감독님 컷 안 하고 이렇게 줌으로 쫙 들어오는 정말 테이블 쳤던 네. 정말 기절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. 진짜 이러다가 진짜 숨 넘어가는구나 싶으셨겠네요. 아니, 그래가지고 그 얼굴이 되게 정말 리얼하게 나와가지고 다행히 한 번에 끝나가지고 예예 코가 길고 큰데 좀 더 오목하게 나온다거나 풀샷 찍을 땐 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좀 길게 나온다거나 네, 그래가지고 제가 연기보다 앵글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거예요. 이번에 우리 티카